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항상 만들어졌던 로블록스의 이것. 이제는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로블록스가 만드는 공식 장난감이 있어. 장난감 회사인 재즈웨어가 로블록스와 협력하여 만드는 피규어 시리즈인데 테마에 맞춰서 시즌별로 6년 동안이나 출시했지. 피규어마다 토이코드가 같이 동봉되어 이걸 로블록스에 입력하면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데 아주 희박한 확률로 체이서 코드가 나오면 아주 희귀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어. 예를 들어 레드발킬이나 죽음의 암흑신과 같은 아이템들이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재즈웨어에서 로블록스 공식 피규어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 대신 로블록스에 있는 게임 제작자들과 제휴해서 그 게임과 관련된 장난감과 게임 아이템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현재 나와있는 게임들은 아스널, 브로케븐, 라이브토피아, 닌자 레전드, 보물섬 만들기, 타워 오브 헬, 머더 미스터리 2, 제일브레이크, 하이드 앤 시크 익스트림, 이렇게 총 9가지인 것으로 보여. 로블록스 공식 피규어와 아이템은 이제 없겠지만 기존에 나온 것들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고 게임 관련 장난감과 아이템은 출시할 수 있다고 하니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